미야키 조훈 7번째입니다. 저희 경제적 자유 추구 채널에서는 다른 북튜브보다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요지만 알려드리면 진정성과 감동이 덜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이번 주제는 부자가 되는 10단계입니다. 키요사키는 우리 모두는 금융천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요. 문제는 우리의 금융천재성이 누군가 불러주길 기다리며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있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문화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일하도록 가르치고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가 페루에 있을 당시 금관 전문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금관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저자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저자는 하루 만에 아주 멋진 잠재적 거리를 몇 건 정도 찾아낼 수 있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같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시간을 들여 자신의 금융전재성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자가 제시하는 부자가 되려면 필요한 10단계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1단계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 정신의 힘.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거나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실이 다가온다고 하지요. 길 너무 멀고 올라야 할 언덕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요. 차라리 돈을 위해 일하고 여유가 생기면 중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원하는 것 과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하지요. 먼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자는 평생 동안 일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다고 하지요. 부모님이 열망하던 것, 즉 안정적인 직업과 교회의 집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빠 시골 시합에 한 번도 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고 하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했다고 하지요.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지요. 그 다음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자는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시간과 삶을 통제하길 원했지요. 돈이 저자를 위해 일하길 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뿌리 깊은 감정적 이유들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강력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앞에 현실이 그 이유보다 더 강한 탓인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여러 차례 돈을 잃기도 했고 후퇴를 겪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이런 감정적인 이유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40살이 되기 전까지 자유로워지길 원했지만 4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배우고 쌓아야만 했다고 하지요. 이런 게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 선택은 사람들이 자유 국가에 살고 싶어 하는 주된 이유라고 하지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금전적으로 볼 때, 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요.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아니면 중산층이 될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인구의 90%는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생각해내지요. 난 돈에는 관심이 없어. 난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난 아직 정도든 돈을 좀 벌면 그때가 돼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뭐. 이 문제는 내 남편 부인이 책임지기로 했어. 이런 대부분의 문제점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를 박탈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간으로. 이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움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배우지 않는 데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힘이지요.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자는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매일같이 그런 선택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교육에 투자하라고 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지닌 유일한 진짜 자산은 우리의 마음이며 마음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머리에 무엇을 넣을지 결정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골프 잡지를 읽을 수도 있으며 도자기 수업을 듣거나 재무 설계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고 하지요. 저자는 부동산을 사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 참석했다고 하지요. 그 강좌에 385달러를 지출했고 그 강좌는 저자에게 최소한 200만 달러를 벌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저자에게 삶을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강좌 덕분에 저자는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지요. 매년 최소한 두 번은 그런 강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번 교훈에서는 정신과 선택의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에 있어 원하는 것 과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는 부자를 선택했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3단계부터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10주년 특별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경제 및 부동산, 경매 등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해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금융 전제성을 깨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